네, 김정국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속내는 뭐 사실은 저희들이 짐작한다 그래 봐도 둘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이분들과 얘기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라디오에서 목소리를 많이 또 들으셨을 것 같고요. 마경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정아 KBS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네. 안녕하십니까. 네. 뭐 두 분 그냥 어떻게 보셨는지 생각하시는지 그냥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툭 그냥 터놓고 이렇게. 네. 저는 언젠가 터질 게 터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터질 게 터졌다. 네, 네. 이 전문가들은 다 얘기했듯이 이 사실 이 비핵화가 이 뭐 5년 내에 끝나고 2년 내에 끝나고 이럴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. 이 여태까지 이 핵을 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 발전을 시키려는 나라가 쉽게 그 비핵화 과정을 가지 않고 그에 대한 충분한 대가와 그 단계들이 있는데 이 그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좀 많이 꿈이라고 할까요? 이게 좀 속도감 있게 좀 붙었던 게 있었습니다. 상당히 저는 그 과정에서 계속 조마조마했었고 사실 1차 북미 정상회담도 예, 한번 그런 큰 위기로 깨졌다가 지금 그때 이 싱가포르 회담이 무산됐다가 뭐 그게 다시 또 네. 되는 과정이 있었었고 이번 회담 역시 그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띄우는 과정에서 왠지 계속 불안한 감이 좀 없지 않아 계속 있었었거든요. 그래서 어떤 만약에 협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요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. 네.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 하나의 그 이 우려했던 게 터진 이런 게 좀 더 생각보다는 좀 일찍 왔을 수도 있고 늦게 왔을 수도 언젠가 올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언젠가 올 일이 왔다는 것은 거기에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은 겁니까? 아니면 거기 신뢰가 되기에는 네. 너무 신뢰 관계 구축되기에는 그동안 너무 없었다라는 거죠. 네. 이 서로의 관계 간에 이 신뢰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서로를 알아나가고 믿음을 주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2017년 거의 이제 전쟁 위험에서 갑자기 2018년에 급격하게 지금 이 상황이 바뀌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적으로 이제 안전한 비핵화를 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면서 전 뭐 세계적으로 그렇고 특히 이제 한국이 상당히 많은 좀 빠른 희망과 꿈을 가졌었죠.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네. 그게 이 사실 김정은 위원장 개인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트럼프도 개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북제재 해제되려면 의회에서 통과돼야 되거든요. 네. 이 과정 자체가 지난한 과정이었다라는 거는 좀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. 네. 네. 이 지난한 과정은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고. 네네. 일단은 전쟁은 지금 위험 상쾌하게 낮아졌잖아요. 예. 그게 낮아졌고 일단 전체가 평화로 가야 된다. 핵이 어떠한 과정을 가더라도 평화를 가야 된다라는 그 합의가 있고 이거는 좀 미국 내에서도 이 비핵화하고 평화 체제를 항상 연결해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. 비핵화 문제와 평화 체제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오히려 그랬을 때 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 문제를 지금 한큐 해결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계속 있었죠. 네네. 그런 희망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전반적으로 그냥 보신 느낌을 여쭤보는 네네. 거니까 일단 기자님은, 전반적인 느낌은 네. 현실주의자 김정은의 좌절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. 김정은 위원장은 이전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리고 네. 북쪽을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놔둘 수 없다. 그러고 그러려면 국제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미국과의 관계는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. 그리고 다행히 핵과 핵보검과 이제 ICBM 갖고 있으니까 체제 보장은 이 정도면 할 수 있다. 이걸 갖고 현실로 나가겠다라는 저는 그렇게 봤는데 네. 일단 그 현실주의자로서의 면모가 이번에 조금 꺾였다. 뭐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올 일이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다시 뭐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. 올라가는 게 있다가 좀 내려갔다가 출렁이기 마련인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북쪽이 관성 김 위원장도 어제 관행이라고 말을 했는데 네.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. 체제가 네. 자 북쪽이 지금 아직 반응이 없는데 내일 네. 노동신문의 반응 그다음에 이전에 김정일 위원장 같았으면 시대 같았으면 당장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던가 뭐 공화국 성명이라던가 굉장히 윽박지르는 반말하는 게 나올 텐데 예. 뭐 아마 이번에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
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오늘 비교적 정제됐거든요. 네. 뭐 일단 빈손이긴 하지만 여지를 남겨놓고 빠진 건데 북쪽도 체제의 관성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체제의 관성을 잘 다독거리면서 한 걸음을 다시 가겠다라고 할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두 걸음이겠죠. 한 걸음 뒤로 왔다고 본다면 네. 그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